안녕하세요. 다육의 행복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의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양평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요즘은 이제 한겨울처럼 가을이나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뻐질 때처럼 가지수 종류가 품목이 많이 두르지는 않아요. 조금씩 두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같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은 또 힐링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색감은 조금씩은 빠졌어요. 요거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실크베일인데요. 실크베일도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요거 수영도 예쁘고 두수도 아주 많아요. 가격도 착해요. 10,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요게 세포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요게 12cm 풀근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시도 요 15cm 풀근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많이 굳혀지면서 여기 목질화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얼굴이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요 정도 또 굳혀진 아이들로 키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을에는 더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LB 안토라고 이렇게 묵등이에요. 이거 작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요 이렇게 큰 아이는 가격이 7만원 하고요. 이렇게 조금 두수가 소형이 조금 다른 아이는 6만원에 있어요. 요 아이들도 이제 색감은 조금은 빠졌죠. 요게 조금 더 노란색에 요 끈 라인 쪽으로 더 붉게 물들어서 있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색감은 빠진 상태이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크고 작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홍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입장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5,000원 하는 아이들, 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까멜리아가, 까멜리아는 요 자연 군생이라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져 있어요. 까멜리아 적신 군생은 가지런하게 정말 예쁘게 잘 되어져 있죠. 요거가 3만원 하거든요. 12cm 풀분에 있고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포트가 수형이 거의 비슷하게 두포트가 되어져 있고요. 트럼소는 가격은 25,000원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도 보면 묵둥이죠. 입장수가 아주 많이 나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마제스티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가격은 3만원에 얼굴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살짝 그래도 물이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참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갈개비도 이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에 이게 갈개비도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일찍 들어오면서 가격은 요 큰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15,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금이 요 보랏빛으로 들어가는 게 금인 것 같아요. 요 아이 서든벨 같은 경우에는 12cm보다 살짝 더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서든벨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36,000원에 있고요. LB 안토가 가격은 20,000원에 이렇게 아직 목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20,000원에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철화가 가격은 25,000원에 있어요. 25,000원에 이 정도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라피네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라피네가 이렇게 15,000원에 4두,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나핀에도 물이 빠졌네요. 앞차출까지만 해도 물 예쁘게 들었었는데요. 백분하고 보랏빛이 있어서 참 예뻤었는데 물이 살짝 빠졌어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4두도 있고요. 5두, 이 아이는 5두예요. 너무 괜찮죠. 3두도 있고요. 확실히 5두는 얼굴은 좀 작죠. 이렇게 3두는 얼굴이 확실하게 큽니다. 그래서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라핀의 철화도 정말 인기가 많죠. 은희 여러분들한테 참 인기 많은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은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도 보랏빛, 백분 있으면서 참 예쁜 아이들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줄리아나가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거 줄리아나가 두수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적심 자구, 적심 군생으로 해서 요 아이들을 두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두수가 거의 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두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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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풀분해서 두수는 적심군생으로 해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많이 무거워지면서 여기 끝나이 쪽으로 이제 물들으면 너무 예쁘죠. 끝나이네 그래도 붉은 요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아이들 활용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고요. 정화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정화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육두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크면은 오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청화. 청화는 많이 못 보셨죠? 요즘에 입장이 조금 특이하죠?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은 뭐 프릴도 있는 것 같고 통통하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아이 청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이맨 7인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나이맨 7이 있고요. 요 백장미가 가격은 26,000원에 있습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군생으로 묵은둥이에요. 군생으로 아주 통통하죠. 백상미 외두로 있는 것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묵둥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26,000원에 있고요. 오란시도 있어요. 오란시도 뭐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구들을 지금 많이 품어주고 있거든요. 요 15cm 풀분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아이도 가득 차 있고 이 아이는 얼굴이 크고 두수가 조금 작아요. 근데 여기 안쪽에서 자구들을 또 품어주고 있네요.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케익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소복하게 아주 많아요. 15cm 풀분에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물들면 예쁘겠죠. 이 아이도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3만원에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가 요게 지금 하엽이 살짝 지면서 여기 새콤새콤하게 있어요. 하엽 정리하면 조금 낫겠죠. 파피스 로즈 철화는 빨갛게 물드는 거 다 아시죠? 파피스 로즈 철화가 이 아이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블루 엘프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여기 12cm 풀분에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하엽이 젖어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굳혀주면 얼굴이 어느 정도 이게 크게 남아져 있겠죠. 요거는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브릴리언트 HY로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묵은둥이는 다 판매가 되었고요.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농분에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묵은둥이 정말 예뻤는데 묵은둥이는 판매가 됐고요. 요 아이들 이렇게 18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남아져 있습니다. 누다도 가격은 2만원에 이것도 18cm 정도 풀분에 이렇게 묵은둥이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있고요. 마제스티도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오,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 분재하고 있고요. 여기도 세 개로 분재하나 봐요. 여기 두 개로 분재하고요.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이 아이. 6만원 하고요. 요것도 분지를 해서 오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 분지했죠. 둘, 넷, 여섯, 7두까지도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은 6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고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예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거 원종 콜로라타 철화도 여기 풀문 밖으로 나와 있어서 요 아이들 아무래도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훨씬 낫겠죠. 그래도 많이 무거워져서 입장 짤막짤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있는 아이들 많이 엮였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스티발인데요. 페스티발은 가격은 36,000원 하는데 색감이 지금은 조금 어중간하죠. 애완용 속 아이들이 색감이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색감이 예쁘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거 페스티발도 요 색감이죠. 제 것도 니카금도 정말 색감이 예뻤었는데 니카금도 요 색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완용 속 아이들도 여름에 다 같은 여름이라고 하지만 색감이 남아져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빠지든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마녀가 색감이 남아져 있어서 그 아이들의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니카금 요 페스티벌이 지금 거의 제가 색깔이 빠지니까 요 아이가 니카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푸시캣인데요. 푸시캣은 가격을 10,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아이고, 뺐더니. 요 아이들은 요게 다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빼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요게 보니까는 우드도 있어요. 요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붙여지는 거 다 아시죠? 요것도 사두도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사두도 되어져 있고요. 이두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가격을 10,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많이 착하죠. 요게 9cm 불분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4두, 3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거워지면은 정말 동글동글하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5, 6두로 되어진 묵둥이들 많이 또 구입을 하셨죠. 트윈베리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여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엄마 몸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품어준 것 같아요. 가격 10,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겠죠? 빙사는 가격이 20,000원 합니다. 빙사는 이렇게 큰 얼굴에서 자구들을 나와서 한몸이 되어지면서 묵둥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6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파키피덤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거 파키피덤이 통통한 거 좀 보세요. 이게 조금 굳혀져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통통해요. 이 정도. 이렇게 많이 굳혀져야만이 이 아이들이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조금 길쭉하게 있다가 파키피덤도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지거든요. 요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큰 거, 또 애완용 속 아이들이나 두들레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 두들레아도 요렇게 작은 아이로 또 한 번씩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00원 합니다. 미리네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 뿔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요런 군생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20,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사로아가 가격은 요거가 이제 제일 낮은 거, 철화예요. 요거 하나 남아져 있네요. 30,000원에 보내드리고요. 토레스는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옷자람도 없이 끝라인 쪽으로 참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옹기종기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3두, 거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종 포트에,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쁘네요. 네드랜스도 빨갛게 묵둥이 되면 참 예쁘거든요. 네드랜스도 예전에 이제 조금 붙여진 아이들, 묵둥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또 몸값이 살짝 있었어요. 있던 아이들인데 중간 정도 같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크니까는 분갈이 해놓으시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홍블랑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요렇게 3두도 있고요, 3두. 옹블랑이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3,000원에 있고요. 블랙볼도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 4두, 5두, 6두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군생을 이루고 이 아이들도 있나 봐요. 이거 조금 모종 포트니까 요 아이들 조금 화분에 분갈이 해서 옮기시면은 얼굴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층수도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요 아이들은 살짝 이제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물들면 블랙이니까 아마도 조금 진한 색감으로 물들지 않을까 싶네요. 티모시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티모시도 있고요. 블랙베어도 소개해드렸죠. 블랙베어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7,000원에. 블랙베어도 조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보다는 더 크거든요. 모종포트에 있으면서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라 조금 작은데요. 이 아이들도 살짝 더 클 수도 있고요. 블랙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크죠. 예쁘죠. 물이 살짝 빠지니까 연두 색감하고 진한 색감하고 같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이제 진한 색감으로 물들었을 때 까망이의 매력이 나오겠죠. 호피 복랑금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샤니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샤니가 2두나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웨딩도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2두나 요거는 3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5,000원 합니다. 작게 완전히 굳혀져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아유,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큰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모스카토라는 아이예요. 레드랜스하고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레드랜스하고 조금 같은 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붉은 톤이나 이런 입성이나 이런 거. 모스카토라는 아이예요. 붉은 톤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조금 더 크게 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과꽃도 가격은 7,000원에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귀엽게 키우실 분들은 이 아이들로 또 작은 포트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도 이 아이들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있고요. 허니핑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허니핑크가 채널에서 보면 묵어지면 참 예쁘더라고요. 와이들은 이제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가격은 만원에 있네요. 먼노도 여름에 많이 성장을 하죠. 물르기도 물르지만은 또 성장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또 먼노죠. 요게 모종포트에 두 포트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2,000원에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가 가격은 7,000원에 묵은둥이에요. 요렇게 모종포트에 있지만은 묵어져서 요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린 에머럴드 금인데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3두나 이렇게 더 군생으로도 되어져 있어요. 군생이라 얼굴이 작을까요? 모종포트에 있어서 얼굴이 작을까요? 이 아이들도 조금 더 큰 아이들이고 충수가 많아질수록 이 아이들도 아주 멋진 아이들이죠. 예쁜 아이들입니다. 아, 누들포가 우리가 군생으로만 봤는데 누들포 외두도 있어요. 외두가 이렇게 세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에 있네요.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일까요? 마리아는 이제 가격은 없지만 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콜루벨라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콜루벨라라는 아이 가격은 5,000원에 기본 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요런 크라슐라 속 아이들이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는데 또 이런 모양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요만큼은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꽃은 예쁘게 필까요? 저도 요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콜루멜라라는 아이예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스타마크도 가격은 5,000원에 여기에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5,000원 하고요. 아담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기 때문에 조금 분갈이 해서 키우시면 조금 더 크게 키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흑조도 조금 특별하죠. 흑조도 요렇게 손톱끝이랑 색감이 정말 흑조도 완전히 이 색감이죠. 손톱끝이 조금 특이하죠. 하얗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5,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작은 아이들도 또 예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